이쁜지 저희 유튜브를 제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유튜브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하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유튜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이들의 그 생각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순간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렇게 맨날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7살을 데리고 이렇게 어떻게 그 찬양 율동을 할까 진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긴 했는데 걱정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해보니까 제가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도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선물 준다고 애들이 항상 예수님 선물 준비한다고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유튜브 애들 데리고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7살 아이들도 이제 주일학교 가는데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예요. 여자 사모님도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요. 남의 일에 참견해서 싫어. 남의 일에 참견해서 싫어. 저희 주일학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올해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잘 정착해가고 또 안정되게 생활해가는 것이 정말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그 남학생들 중심으로 축구부가 형성이 돼서 아이들이 단합이 잘 됐고 또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도가 많이 돼서 참 감사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세들이 쭉 진행이 돼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말해주고 절대 말해주고 참 때리면 내 때리면 이제 공산당을 처음 미친 거 아니야? 중고등부 반년 정도 이번 학기 들어와서 했는데 너무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또 많이 챙겨주지 못한 부분도 많았는데도 아이들도 같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또 정말 그런 것들 보면서 보람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다음 해도 정말 열심히 다 같이 성장하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참 애들이 너무 착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열정적이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정적이가 않는데 애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면서 애들한테도 많이 보고 배우고 가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저에게 은혜가 참 풍성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먼저 정말로 제가 올 한 해 에스터 회장으로서 정말로 좀 부족했지만 잘 감당할 수 있게 늘 하나님 힘주셔서 우리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 해 동안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께 정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에스터 주간으로 에스터 찬양 예배 드렸던 그때가 참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고요. 또 그 찬양 예배를 드림으로 또 그 기간 동안 또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에스터 회원들한테 특별히 감사하고 싶었던 게 정말로 다들 저의 부족한 회장의 말을 잘 따라주고 순종해줘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순서순서를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올려드린 것이 저에게 정말 잊지 못했던 그런 귀한 예배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할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잘 몰랐던 것들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달란트를 이제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믿게 해줘서 감사해요. 나는 그까지 감사한 거 없어.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빠짐없이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거든요. 그 이상은 소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2014년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날들 하나님 곁에 떠나서 방황도 했었고 정말 마음대로 살았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샘물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운 2015년도 많은 사역을 이제 맡아가지고 열심히 할 건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샘물교회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게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첫째로 올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참여했던 부분이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깨닫게 됐고 느낀 부분도 많았었고 또 그리고 가장 한 해 중에서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성장했던 것은 양육훈련 중에서 목사님과의 또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감사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좌절한 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그 양육훈련 교육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어쨌든 간에 올 한 해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했던 부분들이 많고 하나님께 너무나 고마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감사함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샘물교회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올해도 행복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5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